죽은 것은 흉강이라고 하죠. 여기를 찔러갖고 바람이 새기 때문에 숨을 네. 못 쉬어요. 감정적인 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존중이 없었다. 2015년 7월 10일 창원시 대산면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낙동강 인근에 수백 명에 달하는 경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들판을 휘젓고 땅속을 파헤치며 열심히 무언가를 찾는 경찰들. 경찰 인력이 무려 800명이나 투입됐습니다. 이 인근에 있는 게 확실하니 꼭 찾아야 합니다.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그때 저 멀리서 들린 한 경찰의 찾았다는 외침. 경찰은 급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속에는 잔인하게 도망난 사체가 묻혀 있었습니다. 사체는 양팔과 양다리 그리고 몸통으로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구덩이를 한 곳이 아니라 다섯 개를 팠고 그곳에 각각 몸통과 양팔, 우측 다리와 좌측 다리 그리고 피해자의 의류를 각각 나누어 묻었습니다. 도망난 사체는 어딘가에 포장되지 않은 채 땅에 그대로 묻혀 피부가 흙에 엉키는 등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체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우측 흉복부 자창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후에 사지가 절단된 것으로 보이고요. 절단면으로 보아 사체는 쇠톱과 같은 도구를 활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피해자는 사체가 토막나기 전 배와 오른쪽 옆구리를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것. 그 외에도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폭행당한 흔적까지 함께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키는 181cm에 몸무게 95kg으로 거구 남성입니다. 그런 피해자를 완벽히 제압해 폭행하고 살해해 토막까지 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 이 사건은 약 일주일 전인 2015년 7월 1일 김해 서부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 여성으로부터 신고전화가 왔었어요.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는다고요. 핸드폰으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를 했더라고요. 실종자는 김해 진영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45세 최씨. 실종된 최씨가 일주일 만에 낙동강변 들판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대체 최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해 여름 낙동강변에서 길어올린 잔혹한 진실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5년 7월 창원시 대산면 낙동강변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45세 최씨고요. 아내 실종 접수 이후 일주일 만에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유기 관련돼서 뭐 어디 담아서 비닐봉지나 마대, 뭐 캐리어 등등에 담아서 뭐 발견되는 것들이 좀 흔해 보이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을 흙에 흙 구덩이 다섯 개에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근데 묻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제 소위 뭐 패키징. 패킹을 안 한 거죠. 사체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정확히 다섯 등분으로 했어요. 그리고 의류를 따로 옷을 벗긴 다음에 토막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에 의해서 유기의 편리성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게 낫겠죠. 다른 어떤 감정적인 것은 별도로 얼굴이나 머리, 목에 폭행을 했어요. 네. 시차가 있는 거죠. 제압, 감정, 유기 이게 딱딱딱 분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아 토막 낸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시차가 있으니까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 네. 감정적인 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얼굴 목을 때리고 그랬으니까. 근데 정작 죽은 것은 보통 흉강이라고 하죠. 여기를 찔러갖고 네. 그러면 바람이 새기 때문에 숨을 네. 못 쉬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심장을 찌르거나 네. 아니면 목을 찌르거나 일반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이 목이나 얼굴 쪽 아니면 심장 배 이런 데를 예, 예. 찌르거나 근데 마구잡이로 찌르는 네.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갖고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거는 폐를 찔러 옆구리 찔러갖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옆구리 찔렀다는 건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조폭 영화 같은 데에서 네. 뭐 그런 기술 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우연히 찔렀는데 옆구리로 들어갔나? 근데 이제 사실 네. 배와 옆, 오른쪽 옆구리를 찌른다는 것은 네. 칼을 쓰는 애들은 그렇게 쓰르죠. 왜냐? 옆구리와 배는 갈비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통 칼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갈비뼈에 부딪히죠.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세가 그래서 그런 건지 옆구리를 찌를 수밖에 없는 자세였다. 차의 옆에 타고 있다. 그럼 옆구리를 찌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형태로는 방어가 되니까 이건 자세와 관련된 건지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습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피해자가 몸이 거구니까 네. 상대적으로 기습적인 공격을 가능해야 되는 좀 작은 가해자들 이렇게 표현되는. 근데 지금 이게 그 보통 이제 앞에서 그 패키징이라고 해요. 포장을 네. 시신을 포장을 토막낸 시신을 포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비닐을 두 번 묶거나 뭐 혈흔이 그래도 떨어지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뭘까요? 그럼 이게 어쨌든 이거를 다섯 군데 나눴다는 거는 어쨌든 한 곳에 하는 것보다는 좀 발견을 어렵게 하려고 다섯 군데 그것도 나눈 걸까요? 또 아니죠. 그거는 그러기엔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다른 곳에 하려면 멀레 먼 곳에 그러니까 따로 낙동강에 하나 하고 어디 네. 뭐 김해에 가서 그렇죠. 하나 하고. 근데 그런 것도 못 하는 사람. 애초에는 토막을 내 갖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실에 부딪혀 갖고 못할 두렵거나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 처리해야 돼. 잘라야 돼. 네. 자르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가려고 해. 너무 두렵고 사실 가다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차에 시체를 싣고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거나 불신검문 되거나 그 되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어서. 왜냐하면 그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토막을 낸 장소는 안전한 장소야. 네. 그러니까 피가 흘릴 이유가 없어. 피를 다 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굳이 이걸 포개장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 그런 공간이 있는. 이렇게 되면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차는 이동하는 차는 내가 충분히 뭔가 뭐 닦아낼 수 있고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어떤 거야 라고 하면 가능하죠. 경찰은 실종 접수 당시 최 씨를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을 하면서 단서들을 당시 발견했었는데요.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실종 신고를 받고 사라진 최 씨를 찾기 시작한 경찰. 그런데 그와 함께 사라진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최 씨가 타던 자동차 벤츠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단순 가출을 의심했습니다. 45세의 성인 남성이 자신의 차량과 함께 잠적 후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단순 가출에 대한 의심은 금세 수그러들었습니다. 경찰이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최 씨의 행적을 쫓은 결과 창원시 의창구의 어느 도로 옆 노상 주차장에서 그의 벤츠 차량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견된 자동차의 상태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차량의 앞문과 뒷문 그리고 트렁크까지 모든 차문이 다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혈흔 10점이 발견됐습니다. 검사 결과 혈흔은 사라진 최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혈흔 10점은 누군가를 토막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혈흔량.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 벤츠 안에서 최 씨에게 위해가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최 씨는 실종 당일 식당에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 있어야 할 지갑과 가방 역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강도의 수행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경찰은 최 씨 차량이 발견된 주차장을 비추는 인근 CCTV를 모두 찾아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날인 7월 1일 저녁 8시 40분이 넘은 시각 수상한 모습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주차되어 있던 최 씨의 벤츠 차량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체육복과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장갑과 안전모를 착용해 자신의 얼굴 및 모습을 완전히 숨긴 상태였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가 최 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해 간 것일까?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차량에 접근한 그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더니 잠긴 차량을 열었고 이내 모든 차문과 트렁크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 안으로 들어가 최 씨의 지갑과 가방을 꺼내 챙기더니 그대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차량에 접근했을 때 이미 그 차 안에 최 씨는 물론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살인의 행각도 없었고요. 대체 이 의문의 인물은 누구이며 어떻게 최 씨의 차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무엇보다 최 씨는 어디로 사라졌으며 운전석에 남아있던 혈흔은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네, 퇴근길에 벤츠 차량, 본인 차량과 함께 사라졌다라고 하고 다음 날입니다. 6월 30일 날 사라졌고요. 다음 날 주차장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이게 운전석에서 혈흔 1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의 다른 혈흔 관련된 이야기는 없고요. 이 차량이 발견됐을 당시 뭐 전후에 뭐 시신을 거기서 차에서 누가 내렸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혈흔 10점이라고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낙하흔인지 아니면 이게 문질러진 건지 아니면 이게 정확히 설명이 됐어야 돼요. 네. 그거는 혈흔 10개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냥 코피 흘렸어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여기서 죽었다고 보긴 애매하죠. 근데 보통 공격이나 뭐 그걸 받았다고 보는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특히 옆구리를 찔렸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리면 이 정도 나올 수 있죠.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범인이 어디 있건 간에 조수석에 타고 있건 뒤에 타고 있건 갑자기 뭔가 찔러갖고 빠르게 이 사람이 이탈을 했다. 근데 그게 거긴진 모르겠다. 범인이 다시 옮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만. 예.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상황까지 정도. 근데 갑자기 완전히 위장을 한 네. 누군가가 와서 차문과 트렁크를 다 열었어요. 왜 열었죠? 이게 안에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네. 갑자기 오더니 열더니 갑자기 뭘 지갑 챙겨갖고 나갔다. 네. 그러니까 지갑이 있었다는 거죠. 네. 뭔가 챙겨갔다는. 네. 그럼 이놈이 범인이나 범인 관련해 맞고 아 이게 강도로 위장하려고 뭔가 이제 물색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남기려고 했겠구나. 근데 왜 이게 스테이징 행동으로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네. 모르는 사람이 거기 와서 뜨면 이렇게 포장할 이유가 없겠죠. 완벽하게 가릴. 그렇죠. 예. 아니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는 트렁크까지 열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뭔가 차량 털이 같은 거 할 때 문을 닫아놓죠. 턴 다음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다는 것은 아 의도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차가 강도에 당했소라고 알리려고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연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죠. 네. 근데 이 CCTV를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은 CCTV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문적인 어떤 범죄자는 아니고 네. 뭔가 위장을 하고 싶은 어떤 범인이 한 행동이다. 그럼 이게 2차 행동 같은 거잖아요. 2차 행동이죠. 그다음에 네. 이 돌아가신 분을 어디 있다가 하고. 뭘 하고 네. 이것을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한 행동이니까 그때는 이미 이분은 돌아가신 거죠. 네. 그렇다면 일단 이 범죄는 전반적으로 강도는 아니고. 강도는 아니죠. 아까 감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원한 혹은 뭐. 원한이든 뭐든 네. 치정이든 어쨌든 청부든 뭐 청부도 가능하죠. 네. 뭐 때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경찰은 최 씨가 퇴근 후에 사라졌다는 점에 집중하고 최 씨가 일했던 식당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식당을 찾았습니다. 해당 식당은 최 씨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직접 영업을 하던 식당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최 씨 혼자 영업하던 곳이 아닌 두 명의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총 3명이 동업하던 식당이었습니다. 저와 이 친구 강은 오랜 동네 친구였고 수년 전 지인을 통해서 최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셋이 자주 어울려 지내면서 친해졌고 마음이 맞아서 이번에 식당까지 열게 된 겁니다. 이들의 관계는 생각보다 두터워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 해 전인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식당 동업 역시 사라진 최 씨와 동업자 강 씨가 돈을 투자했고 상대적으로 상황이 어려웠던 동업자 김 씨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투자 없이 동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친구들한테 항상 고맙죠. 제가 31살이 되던 해 아내가 교통사고로 일찍 죽고 2년 뒤에는 둘째 아들도 교통사고로 지적장애를 얻게 되면서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때 이 친구들 아니었으면 전 아마 벌써 죽었을 겁니다. 고마움이 큰 만큼 김 씨는 최 씨가 사라진 것에 대해 자신의 일인 양 괴로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 씨의 실종 사실을 듣자마자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는데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최 씨가 실종되던 날에도 그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 씨가 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살해당한 것일까?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최 씨와 직원으로 일하던 동업자 김 씨 사이에 모종의 돈 거래가 확인된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오가기엔 적은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제가 최모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애들도 부모님이 봐주실 정도로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6월쯤에 1억 정도 빌렸어요. 염치도 없죠. 근데 당장 갚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최모가 선뜻 빌려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정말 얼른 일해서 갚아야지 했죠. 하루빨리 최 씨의 돈을 갚기 위해 일해왔다는 김 씨.
하지만 김 씨의 채무 상태는 생각보다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억을 빌린 김 씨는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혹은 다시 자생하기 위해 활용하기는커녕 채무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도박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오며 돈을 벌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자신이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자 이후에는 마치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최 씨를 속여서 또 돈을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최 씨에게 돈을 빌려왔던 김 씨.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돈이 생기자 도박판에 사용하며 돈을 갚지 못했고 이내 그가 갚아야 하는 원금만 3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확인해보니 김 씨가 최 씨에게 매월 8에서 10% 정도 되는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이자 부담과 원금에 대한 압박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끈끈해 보였던 친구 사이 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불편한 돈 거래. 경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던 김 씨가 최 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사라지던 날 그의 식당부터 인근 상가의 CCTV를 모두 추적하자 놀랍게도 최 씨 퇴근 이후 김 씨와 최 씨가 인근 주차장에서 따로 만난 것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둘이 만난 모습이 찍힌 이 주차장의 건너편이 낯이 익은 곳이었습니다. 최 씨의 피 묻은 벤츠가 발견된 노상 주차장이 바로 맞은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뭐 처음에 이 식당을 봤을 때 뭐 친한 친구들끼리 동업을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1억을 빌려 뭐 줬다, 뭐 많이 빌려줄 수도 있는데 8부에서 10부 정도 금리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뭐 이게 선뜻 빌려준 건가요? 친구인가요? 네. 우애가 깊나요?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사건 관련자들의 소리고. 네. 아니 친구한테 매월 10%의 금리를 받는 이건 고리죠, 고리.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또 반대로 선뜻 빌려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셋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노예 노예제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종속적인 관계였던 거예요. 감정적인 것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말은 편하게 하죠. 우리 친구 아니가 이거 빌려주고 하니까 대신 너 열심히 해. 네. 그러니까 뭐 이자가 78 네. 원금 빼고 이자가 7,800을 거의 받았다 매달. 그렇죠. 네. 뭐 이런 사이였다. 이거는 사실은 범죄적 상황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거로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박으로 계속 뭐 다 써오고. 그리고 이제 최 씨도 뭐 이런 사실 뭐 아예 몰랐을까요? 아니면 또 기사에 따르면 왜냐면 최 씨가 사채업자라는 기사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몰라서 빌려줬다고 하기엔 그건 모질한 거고. 네. 알고 빌려주면은 실제로는 얽어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뭐 이 관계가 굉장히 이상한 관계예요. 김 씨 같은 경우에는요, 1998년 강도 예비죄 등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 밖에도 사기, 폭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뭐 각각 벌금형 처벌 받았고, 절도죄, 주거침입죄, 그 다음에 이제 폭처법 관련돼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받는 등 굉장히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폭처법은 공동사형이니까 빼고, 네. 절도, 주거침입, 교특법, 뭐 폭행 사기니까 잡범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네. 잡범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따라댕긴 사람이 쩌리란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김 씨가 그 쩌리를 이 최 씨가 네.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사망한 최 씨. 예, 예, 예. 그리고 둘이 마지막 그 6월 30일 날 퇴근한 이후에 행적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날 밤에 한 주차장에서 뭔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그 주차장에 맞은편 주차장에서 마지막에 다음 날 피 묻은 벤츠 차량이 발견이 됐다. 발견됐다. 그럼 둘이 최와 김이 그 차 안에서 뭔가 우다다닥 그렇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어떤 범행 심리상 일반 사람은 범행과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최대한 안 발견되고 멀리 발견되기를 바라는데 뭐 이렇게 바로 길 건너 주차장에다 차를 갖다 놓고 이렇기에는 조금 그래서 이 둘 관계가 그럼 이 김 범인으로 추정되는 김이 입장에서 네. 최가 어떻게 생각됐을까요? 나 빨아먹는 놈. 그렇죠. 그렇게 전시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 심리가 저는 표현된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김 씨의 입장에서 네. 제가 감정을 표현한 거고 네. 뭐 죽은 사람은 뭐 제가 뭐 모욕할 생각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설프고 허술한데 왜 강도 살인이나 강도로 위장했을까라고 하는 느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치밀한 캐릭터는 아니고 아니에요. 김 씨가 아니 보세요 그냥 범죄 쫓아다니면서 전과를 쌓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 번 다 걸렸죠. 걸렸으니까 그렇죠. 전과가 여러 개 쌓였죠. 그리고 또 피가 네. 계속 빨리잖아요. 네. 그렇죠. 자 경찰이 김 씨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자 김 씨가 돌연 종적을 감추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즉시 김 씨에 대한 수배 명령을 내렸고 7월 7일 김 씨는 대전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벤츠 옆에 도착한 오토바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 씨 자택에서 찾은 체육복과 흰색 운동화, 헬멧이 일치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김 씨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끼가 이자를 너무 높이 부른 것도 모자라서 자꾸 원금이라도 갚으라고 그렇게 압박을 주잖아요. 잠깐 얘기나 좀 해보려고 주차장에서 따로 만났는데 제가 조수석에 타자마자 갑자기 욕을 퍼부는 겁니다. 아주 잠깐 이성을 잃었어요. 제가 흥분해서 그 심실상실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홧김에 운전석에 타고 있던 최 씨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김 씨. 놀란 최 씨가 차에서 내리자 그를 뒤따라가 옆구리에 한 번 더 칼을 찌르고 쓰러진 최 씨의 얼굴을 마구 밟았는데 최 씨가 사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진술을 듣던 경찰은 이 사건에 김 씨의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최 씨를 살해한 이후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강 씨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강 씨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가 최 씨의 시신 처리를 도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체포된 다음 날 식당 동업자인 강 씨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김 씨가 주차장으로 와달라고 해서 제 차를 몰고 갔어요. 가보니까 체포 벤츠가 있는데 김 씨가 그걸 맞은편 노상 주차장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후 김 씨는 자신의 포터 차량에 올라타더니 강 씨에게 직접 차를 운전해 자신을 뒤따라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디론가 향한 두 사람. 한적한 곳에 도착하자 김 씨가 사망한 최 씨를 보여주며 사체 처리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 하지만 강 씨는 더 이상 관여하기 싫다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원래는 야산에 최 씨를 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 씨가 돌아가자 혼자서 최 씨를 묻기는 힘들 것 같다고 여긴 후 자신의 고향 인근에 있던 폐 농기구 창고로가 거기서 사체를 절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 거기서 최 씨를 토막낸 뒤 폐 농기구 창고 옆 둑방을 넘어 낙동강변 들판에 최 씨의 사체를 묻었다는 김 씨. 그런데 우발적이라는 김 씨의 주장과 달리 강 씨는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 살인범행 3-4일 전에? 그 X가 최 모에게 3억을 빚졌고 할부 이자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더라고요. 살인은 나 혼자 할 테니까 그 밀양에 있는 산에다가 묻을 장소 받았는데 묻을 때만 도와달라고. 그게 진담인지는 몰랐습니다. 우발 범행을 주장하는 김 씨는 범행 당일인 6월 30일 피해자 최 씨와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분의 짧은 시간 뒤 강 씨가 도착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최 씨가 벤츠에서 살해된 이후 포토의 적재함에 실려 있었습니다. 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95km의 거구를 이 짧은 시간에 살해해 옮기고 공범을 주차장에 부를 수 있을까? 한편 범행을 전혀 모른 채 옮기는 것만 도와줬다는 강 씨의 이상한 행동도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튿날인 7월 1일 피해자의 벤츠 차량이 발견되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는 것을 김 씨와 강 씨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최 씨의 사체를 실었던 포터를 끌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더니 그 안의 혈흔 등을 더욱 철저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우발적인 살인을 뭐 마지막까지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찌른 건 우발적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감정은 쌓여 있었고 언젠간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강 씨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강 씨의 진술에 의하면은 이 김 씨가 2-3일 전에 함께 죽이자라고 제안을 했었다. 그리고 2-3일 전부터 유기 장소로 밀양 인근 야상에 구덩이를 판 정황도 드러났었다. 그리고 당일에 강 씨에게 살인은 내가 할 테니까 유기만 도와오라고 제안했었다. 그리고 100km 가까운 거구를 살해하고 포터 옮기고 그 다음에 강 씨가 도착하기까지 그러니까 뭐 부른 시간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사실 10분 안에 이거 탁탁탁 우발적인데 이게 막 되냐 도대체 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검찰 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발적과 계획이 섞여 있는 거죠. 계획 머릿속에 시나리오는 다 있는데 네. 언제 찌르느냐가 달라 생각해 기회만 노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칼로 찌른 건 서로 말싸움하다가 우발적으로 찌를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 씨가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7월 1일 저녁 무렵에
살해된 벤츠 차량, 피해자의 벤츠 차량에 가서 뭐 그때 문 열고 오토바이 이걸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테이딩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일부러 보라고. 최란 사람은 강도당해서 어딘가 살아 이 얘기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 그러기엔 너무 허술하죠. CCTV 다 찍혔으니까. 그다음에 증거 인멸을 도운 강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은 아무도 몰랐다라고 그리고 중간에 시신 보는 이유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차량 그 하는 거 같이 보고 그 이후로 같이 가서 그 포터에다가 같이 뭐 닦는 거 뭐 알콜 부어서 도와주고 이런 것까지는 같이 확인이 일단 되거든요. 그럼 김 씨와 강 씨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게 사실은 같이 피가 빨리는 입장이거나 뭐 일종의 동병상련이랄까? 그리고 뭐 자기 때문에 뭐 했다.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김 씨를 도운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까지 도왔지만은 살인까지는 도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증거인멸은 도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증거인멸에 부분적으로 좀 참여된 그렇지. 상황이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재판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아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늦었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질환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샤페.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됐었고요. 강 씨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요. 이 사건은 김 씨가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강 씨는 김 씨의 부탁에 따라서 피해자의 차량을 옮겨준 것 등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강 씨가 98년경 강도 예비제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강 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 은닉 및 증거 인멸 범행은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김 씨의 부탁을 받아서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옮겨주고 포터의 혈원을 닦는 등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 씨는 피해자의 친구이자 동업관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유족의 애타는 고통을 덜어주지 않고 오히려 김 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점으로 보아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요. 1심에서 징역 10월이었던 것을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주범 김 씨인데요. 피고인은 사전에 사체를 묻을 구덩이를 미리 파보거나 강 씨에게 피해자를 함께 죽이자고 제안하는 등 이 사건 살인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의 행적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인정한 이후에도 살해 방법, 사체 유기 경위 및 장소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결혼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오다가 처의 사망과 아들의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등에 시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인격을 형성하게 된 점 등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개전 및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28년 유기형이 선고가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살인 사체 유기 계획성이면 무기징역이 가거나 30년 이상이 가죠. 35년 넘거나.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사실은 좀 이 김 씨에 대해서 고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판사들은 그런 면을 조금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뭐 일정 정도 네, 있다. 아무래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은 실제로 이 김 씨는 뭔가 계속 이렇게 남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범행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심신상실 뭐 이렇게 얘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뭔가 판사들이 보기에는 약간 측은해 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뭐 아내도 사고를 잃고 그렇죠. 애들 애도 키우고. 장애가 있고 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피가 빨리고 네. 그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저거 하고
그럼 교도소에 있으면서 좀 정신 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애매한 선고를 한 거죠. 이게 중형이라면 중형인데 네. 한 행위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형은 또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뭐 15년 이렇게 팍 깎아준 것도 그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네. 15년이면 우발리죠. 네.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는 반사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계획을 하고 나쁜 행동이긴 한데 네, 뭔가 좀 네. 네, 개전의 정 같은 네. 거를 좀 보자. 네. 자, 새 친구가 뭐 우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뭐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한 우정은 아니었고요. 그 사이에 뭐 얼마나 뭐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언제 뒤에 풀려날지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나와서 제대로 된 아비 노릇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